새로운 역사를 써왔던 저희 국제불경 아카데미가 드디어 4년 만에 10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AMP 그리고 아카데미 역사에서 쉽게 깨지지 않을 이 대단한 기록 수립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원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과 신문이 이틀 동안 특집으로 내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능인선원 30주년 겸 세계 최대 약사열에 불점한 시기 있었던 능인선원의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주자 3인이 일제히 축사에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때 능인선원의 지광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집중하게 만들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많은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곁에는 그러한 파고를 함께 넘을 같은 동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뗏목이 되어주고 그 뗏목을 이어주는 무한한 동아줄이 되어야겠습니다. 금맥은 유한하지만 인맥은 무한합니다. 오늘 첫 특강을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의 유일호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한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국위 신입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딴 데도 이렇게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광경은 처음 봤는데 우리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오신다고 오신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이거? 둘 답니까? 네. 부산의 대표 언론인 국제신문이 마련한 불경 아카데미는 이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또 신뢰받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배움의 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내빈들 몇몇만 보더라도 불경 아카데미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